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이렇게 제자를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자를 뽑게 되었더라고요.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게 됐는데 저도 좀 성경적인 방법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올포원 제작진에게 저에게 부탁이 하나 왔는데요. 저랑 한 6개월 동안 생업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이제 올포원이 굉장히 많은 이런 설교들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6개월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헌신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뽑힌 분들은 근데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비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네. 네, 장난 아닙니다. 뽑히면 하셔야 돼요. 네. 네. 아, 이창호. 그지. 불러야 되겠네. 창호 형제님 기쁘시죠? 아, 그럼요. 네, 카메라 좀 얼굴 잡아주시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쁜 표정이에요. 너무 기쁜 표정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네, 물론 장난입니다만. 네, 굉장히 이 일을 내가 앞으로 헌신을 어때 딱 뽑히면 당혹스럽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뽑히게 됐는데 과연 지금처럼 우리 창호 형제님처럼 난감했을까? 왜 하필 나야? 너무 짜증나. 왜 나지?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띠아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사실 시시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가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할 때 스스로 시시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 한 중간만 그냥 시시해도 괜찮으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스스로 시시한 인생을 싫어하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쏟아붓는 헌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통 여기까지 잘 아실 거예요. 축복송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 때 아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시시하지 않은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이어지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고 선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멋진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시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너희에게도 그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시시함을 벗어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소명의 자리에 있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헌신을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이라는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의료 선교사셨는데 평양 선교의 이제 책임자가 되셔서 평양에서 이제 병원도 만드시고 이제 교회도 세워가는데 그 평양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막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그만 전염병에 감염이 되시죠. 워낙 시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34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은 지 2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로제타홀 아내 선교사님의 배에는 둘째가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 둘째를 낳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둘째 이디스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너 다시 한국 땅으로 들어가서 너의 남편이 못 이룬 조선 사랑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제 참 그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린 아들과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갓 태어난 이디스가 풍토병으로 또 사망하게 되죠. 이 어려움, 이 헌신, 이 희생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해 보인 듯 하여도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 앞에 살아가는 자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시시해질 수 없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굳이 꼭 이렇게 뭐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인생 좀 시시하면 어떤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조용히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대면 전도도 안 통하는데 굳이 막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보다 그냥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교이자 전도가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공종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봐 제비가 뽑히신 겁니다. 저는 제비입니다. 제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되게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세상과 비교, 남과 비교할 때는 안 시시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맞아. 나라의 기준을 비추보면 맞아. 시시한 인생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단한 선교사역의 일들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좀 화려하게 해주시고 빨리 하셨으면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시시한 인생이 그러니까 진짜의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비교에 의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듯이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뭐 오늘 주제랑 좀 같은 주제가 아닐 수 있어도 질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 전도, 이제 생활 전도라는 이제 개념이 어느 날 어느덧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귀중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 전도의 기준을 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착하고 복된 삶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왜 너의 삶엔 남들과 다른 착함이 보일까? 왜 너의 삶에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까라는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비유하자면 그런 나의 선하고 착한 거룩한 삶은 전도지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만 뿌린다고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도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의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을 때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 혹은 물어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 증인인 겁니다. 아무리 사건을 목격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그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넌 왜 그렇게 살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시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떤 율법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목적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네.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